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31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만나 세대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없이도 만나 세대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즉 아말렉과의 전쟁,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인 아모리왕 시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은 모두 모세가 주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명령을 받은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은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열두지파에서 1,000명씩 뽑은 12,000명의 만나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게 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전쟁 준비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 그리고 12,000명의 손에 들려진 칼이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벌어질 요단 서편의 여리고성 공성전을 비롯한 31번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한 예행연습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전략과 전술은 이후 사사시대 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때의 같은 전략과 전술로 다시 사용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에서 3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6일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산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조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2장.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리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순과 르벤 자순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레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라란 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 구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에서 3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디안, 야셀, 길르앗 등의 요단 통편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미디안 왕과 군사들, 발람, 엘르아살, 르벤과 갓자손입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의 미디안과 야셀, 길르앗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족이 에서의 후손이라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디안이 이삭과 함께 살지 않도록 미디안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미디안은 그 지방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미디안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미디안은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과 사해와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유목민들로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도 미디안 상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 나간 광야가 바로 미디안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유가 되었고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모세는 요단 서편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디안의 거지 복술과 발람이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보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만나 세대가 전면에 나선 전쟁으로 열두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무장하여 싸웠습니다. 민수기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놀라운 것은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넘어 전쟁에 참여했던 만나세대 12,000명 모두가 생환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땅이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인 야셀과 길르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셀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요단 동편 길르앗 근처의 성읍으로 암몬과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고 농사짓기에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야셀은 아모리인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정복 후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이후에 레위지파의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헤브론 자손들이 야셀에 주둔하며 암몬을 경계했고 훗날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의 땅이 되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압 예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또 한 곳인 길르앗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으로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숫곳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길르앗 역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로 물이 많고 가축을 방목하기에 좋을 정도로 수풀과 초목이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이후 사사기 등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 로벤지파와 갓지파가 모세를 찾아와 자신들에게 먼저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벤 갓자손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요단 서편 땅과 비교해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듣던 모세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인데 온유한 모세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분배 원칙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외는 갈렙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르벤 갓지파가 분배 원칙인 제비뽑기를 위반하고 나온 것입니다. 둘째, 먼저 땅을 분배받겠다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자 당황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진의를 밝힙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흐르는 곳으로 요단 계곡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강들이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여 목축업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 성읍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르단, 숫곳, 아담 등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축이 많은 두 지파가 이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일단 승낙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서편 전쟁의 전쟁 선봉대 약속을 단단히 받아냅니다. 이후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다른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후에야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이 만나 세대들의 각오는 정말 엄지척해줄 만큼 멋진 모습입니다. 모세 또한 요단 서편 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소중한 한 분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